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요즘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장맛비에는 얼큰하고 칼칼한 칼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토속 음식 장칼국수에 오징어를 넣어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오징어를 손질하기 전에 야채부터 썰어놓겠습니다. 대파는 어서 썰고 애호박과 당근, 양파를 채 썰어주세요. 애호박은 익히는 정도에 따라 두께가 달라져야 하는데 물이 끓고 일찍 넣으시려면 조금 더 두껍게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와 홍고추 하나씩 어서 썰어주면 이제 오징어를 도마 위로 올릴 차례입니다. 오징어를 살짝 열어보면 내장과 연결되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거길 잡고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내장은 다리를 잡고 쭉 뜯으면 깔끔하게 분리가 되죠. 뜯어낸 내장은 잘라서 버리고 몸통에 붙어있는 폐각과 내장 주변에 붙어있던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다리 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면 오징어 눈이 있습니다. 손으로 눌러 빼는 것이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빠집니다. 눈알이 터지지 않게 예쁘게 적출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위인 오징어 입은 다리를 뒤집어서 양옆을 눌러주게 되면 알아서 튀어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올게요. 오징어는 반을 갈라 얇게 썰어주세요. 지느러미도 비슷한 굵기로 자르고 다리까지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을 끝냈으면 팬에 들기름 한 스푼을 두르고 손질한 오징어를 넣습니다. 열에 의해서 수분을 뱉어내기 시작할 때 고춧가루 두 스푼을 넣어 빨갛게 코팅시켜주세요. 이어서 고추장 두 스푼, 된장 반 스푼을 볶아서 장에 남아있는 텁텁함과 군내를 제거해줍니다. 이때 양념장이 타지 않게 약불에서 볶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물을 붓고 멸치가루 한 스푼 반을 넣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장 늦게 익는 당근을 넣습니다. 멸치, 액젓, 참치, 액젓 상관없이 액젓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시고 3분이 지나면 면을 넣습니다. 시판 칼국수는 면길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덧가루를 묻혀놓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국물이 걸쭉해지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헹궈서 덧가루를 털어내주세요. 호박과 양파,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함께 넣고 국간장 한 스푼을 넣어 향을 입혀줍니다. 칼국수 면은 소면보다 굵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시간인 6분에서 7분 정도로 잡으시면 면이 적당하게 익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먹기 좋게 그릇에 담으면 오징어 장칼국수 완성. 오징어와 멸치가루를 넣어 시원함을 더한 육수에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국물이 진하고 걸쭉한 것이 특징으로 김가루가 있으시다면 넣어서 드셔보세요. 밥 한 공기 말아먹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밥통으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